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카이엔 노멀 모델. 거기에 약 2천만 원어치의 옵션만 추가된, 정말 최소한의 옵션만 추가된 깡통 모델입니다. 옵션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, HUD 없습니다. 주행 보조 장치가 없어요. 이 통풍 시트가 없고요. 에어 서스펜션도 빠져 있어요. 소프트 클로징도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상단, 대시보드의 상단은 그 구형 K5에서나 볼 법한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동급 대비 옵션이 이렇게 빠지는 대신에 이 포르쉐의 DNA, 스포츠성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넘사벽 아니야? 그래서 한번 쏴보면 정말 공도에서 재미있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정말 적당한 출력과 SUV인데 이 고RPM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리스폰스를 만들어줘요. 트랜스미션은 PDK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ZF입니다. 다운시프트를 할 때만 제외하면 업시프트는 듀얼 클러치인지 오토미션인지 절대 분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변속 속도, 체결감을 만들어주고. 그런데 여러분, 요즘 X5나 GLE도 다 이 정도는 달려요. 바로 여기서 이 1억 2천만 원짜리 카이엔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라는 사실이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형 카이엔의 승차감은 럭셔리함과 컴포트함에 초점을 맞추고 SUV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무리 스포츠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큰 단점으로 와닿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인 도로가 많고 방지턱이 많고 이런 맨홀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아쉬움입니다. 왜냐? 에어 서스펜션이 고속 주행을 할 때 또 그렇게 진가를 발휘하거든요. 적당히 잡아주면서 찰랑찰랑찰랑찰랑 잘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속도 올라가면 싹 차고도 내려버리고. 이 차고를 내려서 주는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단순히 서스펜션 댐퍼를 딱딱하게 해서 느껴지게 하는 그 안정감이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.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. 에어 서스펜션 꼭 넣으시라고. 아이들링 시에 핸들 그리고 시트로 느껴지는 이 엔진의 진동이 독일 디젤 차들 신차 탔을 때 그 정도의 진동이 들어와요.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럭셔리함, 컴포트함, 뒤에 탈 아이들의 승차감 혹은 뭐 동승자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 느낌 자체가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좋아, 그리고 그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가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소비했을 때 나한테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베네핏들이 너무 좋다, 이런 승차감이 좀 하드하고 옵션이 좀 빠지고 하는 것들 상관없어, 나는 어차피 SUV 타고도 쏘고 다닐 거야, 나는 쏘고 다니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X5나 GLE보다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나는 어차피 쏠 일도 없어, 나는 나긋나긋 편하게 다니고 싶어, 그리고 옵션도 좀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가격은 1억 초반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차량 맞지 않습니다.